그동안 과추진 방침에 지역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경상북도도 대응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자들이 오늘 대구에서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며 도입한 구호자와 간병이 넘는 병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이 지역에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자 지역에선 불안과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했을 적에 그 협력업체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도정의 핵심 사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내세우고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또 전문가 또 도와 참여하는 그 합동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 수도권 유통 기업에 금지된 재정 지원 허용,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폐지, 자연 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내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기업 도시 지정 확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팀은 첫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 규모와 기간, 범위에 따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맞설 수 있는 논리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범위에 있어서도 파급 영향에 따라 가지고 분석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달 말 초안을 작성해 3월 중간 보고, 5월 최종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5개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지역의 경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공동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후보들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합동 간담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분열 양상을 보이는 야당은 강력한 장악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면서 대구 경북 등 13 지역 관리를 통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 등 이 6개 지역에 무조건 비례대표 2명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인영 후보는 당내 계파 청산 없이는 절대 선거 승리를 이뤄낼 수 없다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 서민을 대변하는 수권 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서민과 중산층의 깃발을 들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지켜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나온 부인 김정숙 씨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면서 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을 상기시켰습니다. 원외 지역을 당의 중심으로 하는 분권 정당 이뤄낼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공천되는 공천혁명 완성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관위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후보들의 대의원 접촉을 금지하면서 합동 간담회로 대체된 오늘 선거전에는 최고위원 선거 출마 후보들도 함께 연설회를 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려 박재웅, 전재문, 오중기 등 3명의 후보가 기조연설과 공통질문, 공약 제시와 상호토론을 통해 경북도당 운영 방안과 출마 배경 등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 당원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며 도입한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실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해 3월부터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해 병상 만 개를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을 두 배쯤 투입해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도 환자가 입원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 사업 동안 비용도 정부가 책임져 생계가 어려워 의료보호 환자로 지정된 임명수씨 같은 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 이별도에 없어봐 나는 대구 의료에 없어봐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면 다 간병인들 나야 되지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료원에 주기로 한 예산 73억 원을 37억 원으로 줄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은 다음 달 이후에는 다른 의료비처럼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수가 체계로 넘어가면 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병원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병원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대구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들은 지금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분야를 담당할 간호인력이 수급이 어렵다는 거. 그게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건 국가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 간호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칠곡의 원룸 밀집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칠곡군 석적읍의 한 주택가에서 29살 A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1km 떨어진 술집에서 회사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행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는 회사 동료의 말에 따라 행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가끔 일행이 술이 많이 취했는데 취한 상태에서 걷다가 아마 시비 붙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지금까지 확인.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선명한 화질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행 현장 주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방범용 CCTV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딱 찍히는 거 있는 건 없습니다. 경찰은 CCTV 이외에도 24시간 배달원,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주 지역의 골재 생산업체가 지난 2년간 사업장 폐기물 3만 6천 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매립을 통해 6억 원의 처리 비용을 챙겼는데 영주시는 고작 500만 원의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 한가운데 3m 높이의 거대한 언덕이 생겼습니다. 언뜻 모래를 성토한 걸로 보이지만 이것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무기성 온입니다. 영주 채석단지에 있는 K산업은 2012년 12월부터 배출 신고도 없이 농경지 여러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네 곳에 무려 3만 6천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불법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톤 덤프트럭 1,400여 대의 분량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불법 매립으로 6억여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무기성 오니는 토양의 산도를 높이고 매립 시 배수가 안 돼 작물의 생육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반드시 지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K산업에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 저희가 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안 되고 이 폐기물 65년에 보면은 주변 환경 오염을 지키면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그 시험성 역상 그 아무 이상도 없고. K산업은 지난 2012년에도 이 같은 불법 매립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표 46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부산 강서와 경기 안성 등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전국의 모든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도 내일 새벽 6시부터 모레 저녁 6시까지 36시간 동안 모든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이동 중지를 실시해 AI와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구입하는 데 부담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통신비 부담도 커지면서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우체국 알뜰폰 접수 창구. 최근 들어 알뜰폰에 가입하거나 문의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우체국 알뜰폰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지난 7월까지는 매달 1,000명 안팎이었지만 10월에는 1,500명을 넘겼습니다. 기본료가 일단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30%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고 어르신들 가계 재정 부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를 넘었지만 2통 3사는 오히려 0.1% 줄었습니다. 정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늘면서 우체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를 기존 6곳에서 4곳을 더 추가하고 요금제 종류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비를 많게는 절반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신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할인 혜택이나 일부 부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3개 통신사 중에 한 군데 망만 하고 제휴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 또 다른 통신사 이제 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여부에 따라서 뭐 포인트를 적립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처음 100만 명을 넘긴 알뜰폰 가입자가 올해 말에는 65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최초로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패장 공사를 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65살 민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선거 후원금 성격이 있고 백 전 시장이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5곳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구 분할 합의와 담합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5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펼쳐왔고 검찰은 건설사들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두 차례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공구 분할을 담합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원생 10여 명과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 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회로 TV에는 폭행 장면은 없지만 발표 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사회복지법인 해솔 예원의 집에서 100만 원, 경산시 남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 원, 경산시 암양면 한우 붙박이 대표 한병옥 씨 10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용암리 마을 주민 일동이 10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천마 자동차 상사 대표 정장환 씨가 108만 원, 서부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수정사 신도 회원들이 10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최근 지역 국립대학의 현실에 대해 토론합니다. 패널들은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결혼 이민자 농가의 자립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해 영농소득 증대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대상은 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지난 영농 종사자로 영농기계나 묘목 구입, 저온 저장고 신축, 축사시설 증개축 등에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5명에서 7명씩 대상자를 배분해 모두 100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한일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 조이팔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일수 변호사가 조이팔 일당의 변호를 꾸준히 맡아온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수 변호사는 조이팔의 은닉 재산에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52살 현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고 예전에도 조이팔 사기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유통업 관련 중소기업에 7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업체당 12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하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자금은 40억 원, 역외 유치기업 30억 원,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은 20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대구대학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친환경 한우 생산과정과 축산물 가공, 딸기 수경 재배과정, 과수 종류 생산 및 관리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4개 과정을 통틀어서 모두 110명을 모집하고 교육은 매주 한 차례씩 10달 동안 진행하는데 교육생은 자부담 20만 원만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수성구청으로부터 4,4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